김대중 그런 나이를 74년 1월 30일은 좀 그렇잖아요. 심지어 빠른이네요. 예. 아, 빠른을 알고 계시니까 정말 나이가. 안녕하세요. 골카튜브의 타이거 맥킬로이 탐액입니다. 오늘은 티칭계의 소피마르소 김세진 프로님을 뵈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님,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시 영상에서 배웠던 것만큼 미모가 상당하시네요. 이제 곧 이제 동계훈련 시즌이 다가올 텐데 혹시 프로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저의 계획은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이 SS팀과 베트남 다낭으로 가거든요. 총 6주 코스인데 6기수 분들이 오시거든요. 근데 1기수에 4박 6일씩 오셔서 4일 정도를 이제 필드 레슨을 받아요. 필드 레슨도 받고 연습도 하시고 제가 속해 있는 SS팀은 좋은 점이 매일 프로님들이 달라져서 다양한 레슨을 좀 받을 수 있다는 거. 저는 겨울 전주훈련 동안 이렇게 준비하고. 자, 그러면 김 프로님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한 질문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보통 이제 많은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다른 분들이랑 다 비슷할 텐데 일단 첫 번째로 부모님의 권유. 모친이나 부친 중에 이 골프 선수가 계셨는지요? 아니요, 선수는 아니고 취미로. 저는 예. 시작할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선수로 할 거니까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시작할 때부터 그런 생각이었어요. 재능이 있다고는 생각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골프가 너무 어려워서 재능보다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하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이거 질문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는데 이게 다들 어릴 때부터 하잖아요. 연습을 다들 어릴 때부터 연습을 하고 주변에 친구들도 다 이제 운동하는 친구들이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가장 자신 있는 클럽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4번 유틸리티 클럽을 제일 좋아해요. 대충 유틸로 얼마나 보내시나요? 4번 유틸로? 4번 유틸로? 제가 4번 유틸리티를 좋아하는 이유가 러프에 있거나 아니면 상황이 안 좋거나 했을 때 컨트롤 샷 하기도 너무 편하고 그래도 한 160에서 170 정도를 보고 쳐요. 확실히 거리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한 200 이상은 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참 때 어느 정도 치셨는지? 그때는 평균적으로 보면 한 220, 20 이상을 쳤던 것 같아요. 그때는 힘이 더 좋았나 봐요. 저는 골프 이외에 취미생활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는 게임이고요. 잠시만요. 게임! 정확하게 그 타이틀을 말씀해 주시죠. 어떤 게임이요? 아, 핸드폰 게임 좋아해요. 컴퓨터 게임 중에서는 스타크래프트 있잖아요. 스타크래프트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요즘엔 안 하지만. 아, 대충 프로님의 연배를 이제 좀 알겠네요. 너무 웃겨. 최근은 전혀 없어요. 클럽 간 마지막 기억이 10년 된 것 같아요. 나이가 너무 연배가 너무 사실 SNS로 봤을 때는 20대 후반, 30대 초반으로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아, 제가 클럽을 중학생 때 갔어요. 아니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인기가 많다면 제 회원님들이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프로님 스윙처럼 예쁘게 치고 싶어요 라던가 아니면 시원시원하게 치고 싶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지 않을까. 백돌이 분들은 대부분 이제 드라이버가 오비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백돌이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드라이버만 잡으시면 90대로 확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90대 분들은 이제 가끔씩 얼토당토 않는 샷들을 해요. 큰 실수가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실수들을 하시거든요. 예를 든다면요? 이제 그린 주변에 다 와서 이제 어프로치를 세 번씩 하신다거나 아니면 티샷 잘 하시고 그다음에 세컨에서 이제 생크가 난다거나 아니면 탑핀 뒷땅 이런 것들을 치신다면 이제 90대를 좀 벗어나기 힘든데 좀 90대 분들은 안정성을 높여서 90대 초반이나 80대 후반까지 뚝딱 낼 수 있죠. 혹시 언제쯤? 요즘 좀 주변 사람들이 다들 결혼하고 이러지만 저는 아직 생각은 없어요. 계획하는 것도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차셨고 연배가 아닌가?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나이 얘기는 패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투어 프로님들이 다 레슨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프로님들 중에서는 이제 레슨을 나는 안 맞는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레슨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찌감치 자기 적성이 투어를 다니는 것보다는 레슨하는 거에 있어서 자기 가치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레슨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처음에는 제가 김세진 프로님 나이를 74년생으로 알고 있었어요. 따로 프로필 관리를 안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하는 줄도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냥 몰랐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프로필 관리를 한번 하시는 것도 예. 74년 1월 31일은 좀 그렇잖아요. 심지어 빠른이네요. 예. 아, 빠른을 알고 계시니까 정말 나이가 예, 연결 좀 있으시네요. 보니까 예. 웨딩드레스, 한복, 더 나아가서 비키니 같은 좀 이제 특이한 의상을 입으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저는 그런 옷들을 좋아해가지고 그게 네 많아요. 아 많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가끔 이벤트성으로 없을 수가 없어요. 레슨 실컷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시범 보여야지 하면은 이제 몸도 굳고 저는 이제 이게 첫 샷인 거잖아요. 근데 실수를 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긴 하죠. 제자들 중에 뒤에 가서 이렇게 웃는다거나 뭐야 라고 한 사람은 없었겠죠? 있겠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자신감을 갖고 오히려 동기부여를 하시더라고요. 좋아 보였나 봐요. 저는 레슨할 때 중요한 게 이제 클럽도 피팅하듯이 레슨도 피팅처럼 회원님들 개개인한테 맞는 레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SS의 장점은 연습 도구도 많고 실력 좋은 프로님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시설이 회원님에게 맞춤으로 다 조건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스튜디오 온도라던가 조명이라던가 그리고 기계 자체도 제일 좋은 기계를 사용하고 있어서 레슨 받으실 때 피팅 받듯이 니즈를 완전 맞춰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스튜디오가 예쁜 스윙과 효율적으로 칠 수 있게 많이 알려드리거든요. 골프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회원님이 빨리 잘 치고 싶다 하시면 그거에 맞춰서 레슨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난 정석대로 치면서 예쁘게 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정석대로 원리를 설명하면서 알려드릴 수가 있어서 회원님이 레슨 받고 싶은 스타일을 상상하잖아요. 그걸 맞춰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김세진 프로님한테 개별적으로 레슨을 받기 위해서 연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에게 레슨 받으신다면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되세요. 자 오늘은 티칭계의 소피 마르소 김세진 프로님 만나봤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고 여러 스윙 동작을 보여주셨는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